안녕하세요.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한 안드로이드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구현하게 된 사이버 보안학과 이기영입니다. 강의에 앞서 여러분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구글에 검색하여 설치를 해주시고 구글 계정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지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 전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려면 SDK, 즉 API 버전이 19 이상이어야 되고요. 안드로이드 버전도 4.4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API 21, 안드로이드 버전은 5.0인 롤리팝을 사용합니다. 그럼 안드로이드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처음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처음엔 프로젝트 생성을 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요. 저는 미리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에 new를 들어가시고 new 프로젝트를 누른 다음에 밑에 보시면 empty activity가 있어요. 이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저는 파이어베이스 레지스터라고 한번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언어는 자바와 코틀린인데 자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전을 API 21은 안드로이드 5.0 이렇게 버전을 선택을 해주시고 피니시를 누르시면은 안드로이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생성을 여러 개할 텐데 그 전에 먼저 파이어베이스 연결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툴스에 파이어베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여러 가지 뜰 겁니다. 맨 위로 올리시면은 인증과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이번에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두 가지를 사용을 해야 돼서 먼저 이것과 연결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사용할 거는 코틀린이 아니라 자바고 그리고 커스텀 어덴티케이션 시스템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와 연결을 할 거예요. 빌드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은 이 빌드 러닝이 진행될 텐데 그동안 구글에 파이어베이스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파이어베이스 구글.com으로 들어가시고 오른쪽 위에 콘솔로 이동이 있어요. 콘솔로 이동을 누르시면 콘솔 창이 이렇게 생성이 될 텐데 지금 딱 마침 이렇게 연결이 완료됐네요. 그리고 프로젝트 추가를 해주실 거고요. 이번에 저는 아까랑 똑같이 파이어베이스 레지스터로 프로젝트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디폴트 어카운트 for 파이어베이스로 해주시고요. 판 만드는 중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커넥트 파이어베이스가 완성이 됐으니까 add to firebase SDK to your app.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앱에다가 이 파이어베이스를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offset change. 이렇게 또 진행될 동안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가 새로 생성이 됐네요. 여기서 가운데 보시면 안드로이드 이 앱을 눌러주시고요. 이거는 안 눌러주셔도 되고, 그냥 바로 여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바로 연결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완벽하게 지금 셋업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인증 부분은 됐으니까 바로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인증을 했고요. 이번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코틀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get started with real-time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connect to firebase 먼저 눌러주시고요. 아까 파이어베이스 레지스터로 만들었고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연결이 완료됐다고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밑에 것도 다 눌러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진행되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둘다 완료됐네요. 얘도 한번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면은 지금 커넥티드 다 떴고요. 둘다 이렇게 커넥티드 떴습니다. 이제 파이어베이스랑 연동이 완료되었습니다. 콘솔 창에 뒤로 가셔서
네, 지금 새로 고침을 해서 이렇게 새로 보시면 새로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파이어웹에서 연동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레이아웃들을 여러 개 만들 거예요. 우선은 지금 메인 레이아웃 씬 메인 액티비티가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추가로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에다가 뉴를 가시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에 엠프티 액티비티를 또 새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 액티비티는 로그인 액티비티와 얘도 잡아라 만드니까 피니시 하시고요. 그리고 레지스터 액티비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만들어야겠군요. 레지스터 액티비티.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회원가입은 유저라는 객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그 사용자 계정을 만들 유저 어카운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조정할 거고요. 일단은 먼저 맨 처음에 실행하면은 로그인 액티비티가 나올 거예요. 물론 지금 당장은 메인 액티비티가 나올 건데 일단 로그인 액티비티가 먼저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액티비티에 대해 UI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오른쪽 위에 디자인이랑 스플릿과 코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현업들 분들은 이렇게 스플릿과 코드로 이렇게 작성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맨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버튼이라든가 뭐 텍스트라든가 그런 것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입력받을 필드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뷰를 이렇게 텍스트 뷰가 아니라 플레인 텍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크기는 키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에디 텍스트라고 해서 나중에 사용자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게끔 하는 그런 텍스트 뷰예요. 그리고 여기 크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조절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밑에 내리시면은 네임이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텍스트가 여기 네임이 아니고 여기는 공백으로 해둘 거예요. 그리고 힌트가 있는데 힌트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안드로이드는 콘스트레인트 즉 제약이라는 걸 걸어야지 어디 이 UI가 막 둥둥 떠다닐 순 없고 벽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콘스트레인트를 제약을 걸어줘야 돼요. 근데 일단은 다른 칸들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제약을 걸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이디를 좀 변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이디를 적으면 되는데 저는 et email이라고 적겠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엔터를 두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제약사항을 한번 걸어 볼게요. 보통 정중하게 위치하게 하려면 양옆에 이렇게 이걸 누르시고 끝 벽에 이어붙이시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시고요. 이거는 위쪽이나 아래쪽 둘 중에 하나는 또 해주셔야 되는데 전 위쪽으로 걸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해주시면 그만큼 벽 거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만큼 떨어지게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크기를 조금만 좀 아름답게 조율해 보겠습니다. 84에서 85로 두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Ctrl-C, Ctrl-V. 그리고 얘는 etmail이 아니라 여기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pwd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맨위 벽이 아니라 얘한테 붙여주시고 얘는 100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그러고 여기 힌트가 보시면은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플릿을 눌러주셔서 여기가 인풋 타입이 우리는 회원가입을 할때그 내장 함수를 쓸 거기 때문에 이메일 형식으로 회원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아이디가 아니라 사실 이메일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메일 형식으로 받을 건데 이메일이라고 치면 자동 완성이 떠요. 그래서 텍스트 이메일 어드레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패스워드도 이게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패스워드라고 할 거고요. 텍스트 형식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텍스트 패스워드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버튼이라는 걸 만들어야겠네요. 버튼은 여기 왼쪽에 버튼을 눌러주시고 버튼을 끄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통 여기 로그인 화면이기 때문에 로그인 버튼과 회원가입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좀 약간 크기만 키워주시고 여기를 벽에다가 그리고 맨 아래에다가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디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아이디는 btn 그리고 로그인 그리고 여기 평면에 평문도 있거든요. 평문은 로그인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한글로 적겠습니다. 로그인. 자, 그럼 로그인으로 바뀌었고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또 하나 더 만들어주고요. 얘는 오른쪽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한번 클릭 주면 제거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에다가 붙여주시고 얘도 지금 오른쪽에 안 연결이 안 됐으니까 이 여기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거리는 최대한 가깝게 하려고 하니까 0으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버튼 크기를 좀 키워주려고 여기 보시면은 0dp 매치 컨스트레인트라고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제약 상황에 상관없이 최대한 풀로 채우겠다는 의미고요. 얘도 똑같이 0dp 매치 컨스트레인트로 해주면은 둘다 버튼이 이렇게 최대한 절반씩 맞춰집니다. 얘는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가입 버튼으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아이디도 레지스터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UI 자체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지스터 액티비티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 UI 창을 못 찾겠다, 실수로 꺼버렸다. 그러면 여기 레스의 레이아웃에 보시면 이렇게 액티비티들이 있어요. 여기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로그인 액티비티처럼 이것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어우, 화면이 이상해졌어요. 이거는 조율을 해주면 되고요. 그냥 새로 만드는 게 빠를 것 같네요. 다 삭제하고. 아까랑 똑같이 텍스트에 가셔서 플레인 텍스트를 끌고 와주신 다음에, 여기도 아이디, IET, 이메일이라고 적겠습니다. Continue. 그리고, 복사하기 전에, 일단은 컨스트레인트부터 설정을 해주시고
네, 컨스트레인트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네임이 아니라 메일을 옆에 주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한 200으로 15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시고요. 얘는 아까랑 똑같은 PWD. 그리고 리밑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없앴다가 이 상자에다가. 그리고 거리도 줘야 되니까 100. 얘는 이메일이 아니라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근데 왜 빨간불이 뜰까요? 지금 보시면은 글씨를 적으려고 하는데 지금 45dp는 되어야지 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픽스를 눌러주십시다. 얘도 너무 작으니까 픽스를 눌러서 좀 조금만 좀 입력을 할수 있게끔 키워주고요. 그다음에 버튼도 새로 만들어서 얘는 하나만 만들게요. 아이디는 btn 레지스터. 그리고 텍스트는 가입 완료.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걸어주시고요. 얘는 아래서 한50 정도만 띄웁시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UI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는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헬로 월드 있어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자, 그럼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연동을 시켰으니까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구현을 시켜보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액티비티로 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리 생성을 좀 해놓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 어스 이거를 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얘도 임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프리베이트 바 데이터베이스 레퍼런스 얘는 자동 완성 이용해 주시면 좀 편리할 거예요. 얘는 파이어베이스 인증 얘는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놨던 그 텍스트들과 버튼들 있잖아요. 얘들을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자바를 쓸 때에는 밑에 뭔가 추가적인 거를 써야 돼요. 코틀린은 그런 거안 써도 되는데 일단은 계속 이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메일, 엔티티, 패스워드, 엠 이렇게 WD로 하죠. 그다음에 아까 버튼을 만들어 놨잖아요. 얘가 태양가입 버튼도 글래스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아까 말했던 게 뭐냐? 일단은 그 버튼들을 한번 UI를 쓸 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Find View by ID 그리고 rid.tmail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실행을 했을 때 오류가 납니다. 이게 약간 안드로이드의 한계라고 해야 되나? 근데 코틀린은 이런 거를 안 선언 이런 거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PWD였지. 그 다음에 btn 레지스터 네, 이렇게 선언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 두개 적었던 empire base 얘도 instance 그리고 mdatabase 얘도 base
데이터베이스. 아이고. 컨트롤 엔터를, 아니,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완성 다시 띄우게 할수 있어요. 얘도 get 인스턴스를 하고요. get 리퍼런스를 할 건데, 지금 현재 콘솔을 보시면은,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에, 아,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안 만들어져 있었네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위치는 미국으로 설정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잠금 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아까 규칙을 보시면은 지금 false로 다 있어요. 이거는 true로 다 설정을 바꿔줄게요. 권한 부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데이터가 들어와서, 아, 게시를 눌러주시고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수정 도용 삭제할 수 있다는데 이건 연습이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새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그인 액티비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레지스터 먼저 만든 다음에 로그인 액티비티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 붙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서 다시 제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선언을 다 밀어해놨고요. 이제는 그 가입 완료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지금 코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레지스터가 클릭되었을 때 set on click listener. 이거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뭘할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new on click listener를 새로 하면은 여기 on click 안에다가 적는 게 클릭했을 때 어떤 걸 하는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회원 가입 처리 시작. 그리고 잠시 인지 값으로 스트링을 한번 설정을 할 건데요. 이거는 그 우리가 평문에다가 입력을 받은 값을 불러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email.getTo 스트링. 스트링 형태로 받아와야 되고, 아까 패스워드도 똑같이. met password. text to string. 네, 이렇게 하고요. 아, 여기가 좀 이상하다. 돼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인증을 시작해야겠죠. empire based us.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를 설정해 주시고 여기 안에는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이메일 아이디와 로그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메일 얘가 패스워드 얘가 지금 보시면은 그 현재 입력 버튼 met 이메일이라는 유약 그 텍스트 에디션에다가 거기에 적혀져 있는 텍스트를 불러와서 이거를 문자열로 변환시킨 게이 str 이메일이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uncomplete listener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register activity니까 이거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this 그리고 new uncomplete listener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은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뜰 거고요. 여기는 세미콜론 하나 붙여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은 만약에 잘 작동이 되면은 안에 게 실행되게끔 할 거예요. 여기에 파이어베이스를 넣을 건데 우선은 지금 유저 어카운트에다가 그 사용자 게터 세터를 넣을 거예요. 저는 지금 미리 넣어놨는데, 지금 어떤 걸 넣을 거냐면, 아이디 토큰, 그리고 이메일, 패스워드, 이세 가지를 넣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아, 지금 따라 쳐주셔서 이렇게 getter, setter를 만드시고요. 여기 생성자도 넣으시고요. 다시 레지스터로 들어와서 여기는 맨 처음에 파이어베이스 유저를 새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선언해놨던 파이어베이스의 현재 유저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Alt Enter를 눌러주셔서 임포트 해주시고 유저 어카운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그럼 어카운트에다가 뭘 셋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원래 파이어베이스에다가 뭔가 새로 만들면은 이게 무작위로 아이디 토큰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좀 제대로 설정하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이메일도 설정해 주셔야죠. 이메일 그리고 패스워드도 만들어 주시죠. 얘는 아까 이렇게 했던 얘로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패스워드 이메일 토큰 다 적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어카운트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파일에다가 그래서 유저 어카운트라는 거를 새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자손에다가 현재 새로 만들어지게 될 UID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값을 value로 account 이렇게 해주시고 semicolon. 뭔가 잘못됐다. 여기가 child를 안 닫아주군요. 네. 자, 이제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잘 작동이 되면은 잠깐 짧은 메시지를 말 거예요. make 테스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이 현재 register activity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시고 어떤 메시지? 회원 가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해서 else. 얘는 실패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지스터 액티비티는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로그인 액티비티를 할 건데 로그인 액티비티 이전에 그 먼저 맨 처음에 실행되면은 로그인 액티비티가 먼저 실행이 되잖아요. 실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매니페스트라는 데를 가주세요. 그러면 현재 어떤 레이아웃들이 있는지 액티비티들이 있는지 보이는데 아까 만들었을 때 유저 어카운트는 액티비티 레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뷰 보시면 밑에 인텐트 필터라고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이게 맨 처음에 실행을 할때 어떤 액티비티가 보일지 보이는 건데 이거를 로그인 액티비티로 바꿔서 넣어주고요. 아까 테스트를 해보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잠깐 좀 헤맸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그첫 화면에 그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액티비티로 지금 실행하게 하는 거는 이렇게 메인에 있던 인텐트 필터를 로그인 액티비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닫아주시면은 이렇게 로그인 액티비티로 실행이 되고요. 아까 제가 레지스터 액티비티를 복사 붙여넣기 했었었잖아요. 로그인 있던 거를 레지스터로 붙여줬었는데 여기가 아마 로그인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로그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지금 실행하는데 로그인 액티비티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이걸 레지스터로 변경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로그인 액티비티에다가 아까 이거는 없었을 텐데 이거를 추가를 해주셔야지 또잘 작동이 될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첫 화면에는 변경이 되었고요. 레지스터 액티비티는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준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버튼 이게
클릭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게 작동이 되냐면은 지금 로그인이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거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를 가져옵시다.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성공했다면은 또 화면 변경까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우선은 아까는 create user with email and password였는데 이번엔 sign in with email and password. 자, 아까랑 똑같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add complete list 너에다가 현재 액티비티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new를 한 다음에 자동 완성을 해주시면은 new uncomplete listener를 하면은 또 이렇게 뭔가 추가가 됐어요. 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앞으로 적을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까랑 똑같이 if 태스크를 넣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럼 띄어 이게 좀 이상한데 아 아니군요. 잘 맞았나 봅니다. 자, 잘 작동이 됐을 때 is successful. 자, 화면 전환은 어떻게 하느냐? intent라는 거를 써요. 그리고 intent라는 거를 import도 해주시고 alt enter 해서 클릭 import 해주시고 새로운 화면을 만들 거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현재가 로그인 액티비티잖아요. 여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바꿀 거예요. 자, 이러고 start activity를 intent로 해주면 화면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로그인 성공했으면 로그인 액티비티는 필요 없어지니까 현재 액티비티를 종료하겠다는 finish를 넣어줄 거고요. 만약에 실패하면 메시지를 하나 출력합시다. 여기 현재 로그인에다가 로그인 실패 그리고 좀 랭스가 짧 그리고 마지막에 쉬어 네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로그인 액티비티는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아 지금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 전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깜빡하고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회원가입 전환 버튼 눌렀을 때 전환하는 것도 만들어 봅시다. 네. on click listener new 하고 그리고 바로 화면 전환하면 되니까 new intent를 바로 하면 되시죠. 그리고 register activity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걸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start activity intent. 자, 이러면은 아이고 잘못 눌렀고요. 자, 다시 실행을 해봅시다. 자, 회원가입을 눌러주고요.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제 이메일 한번 입력해보겠습니다. 여기가 힌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잘못 들어간 것 같네요. 이것도 수정해야겠어요.
KK134 엔터. 가입 완료. 회원 가입이 실패했습니다. 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실패한 이유를 지금 찾았는데요. 제가 그 파이어베이스에 지금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인증 부분도 같이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그 콘솔창에 그 인증 부분을 새로 추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솔창으로 들어와 주시면 이 인증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사용을 시작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뭔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하기를 누르면은 지금 현재 추가할 수 있는 제공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메일 비밀번호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냥 추가만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메일 비밀번호가 이렇게 사용 설정 대비로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실행을 한 다음에 디바이스 매니저인가? 아무튼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다시 실행을 해서 그 원하시는 일과 비밀번호를 누르시면은 여기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시면은 이런 형식으로 현재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렇게 그리고 해당 사용자의 아이디 토큰까지 전부 다 생성이 된걸 보일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전부 다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아이디를 만들 때 이메일 형식이 아니면은 회원가입에 실패하니까 또 로그인에 실패하니까 이 정도는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럼 현재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이 형태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임 레이아웃 헬로 월드 잘 표시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구현을 완료가 됐고요. 그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하는 화면은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금방 서버를 따로 구축하지 않고 이렇게 금방금방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회원가입 로그인처럼 인증 시스템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NoSQL이기 때문에 기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비보다는 되게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는 아까 보시다시피 콘솔 창도 제공하고 있고요. 단점은 이게 아까 보시면 서버가 싱가포르랑 미국이랑 다른 데가 하나 있었어요. 헝가리인가? 그래서 해외에 있어서 종종 느려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이번 파이어베이스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한번은 실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NoSQL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만 변경하고 그런 쿼리가 좀 많이 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으시면은 파이어베이스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기는 딱 좋은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아요. 이제 강의를 마치며 파이어베이스를 한번 직접 사용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도 이번 학기 처음 사용해 봤는데 좀 괜찮게 좀 사용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서버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